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뜨란을 담아봅니다. 우리 집에 지금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이 아이들을 좀 담아볼게요. 이거 지금 현재 하늘바람 꽃은 어이구야 이렇게 지금 지고 피고 지고 피고 하면서 좀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보세요? 꽃이 계속 이렇게 만발하고 피고 있습니다. 예쁘죠? 그 당시에 이 구슬봉은 이렇게 이제 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구슬봉이 지금 이렇게 있고, 백산봉 노초 보세요. 세 개가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개보지손이 보세요. 아개보지손이가 요렇게 예뻐요. 이거, 1원짜리 동전 정도 됩니다. 1원짜리. 이런 자리 색상이 굉장히 예쁘죠? 아개보지손이 색상이 참 예뻐요. 여기 우리 연산홍도 아직까지 이렇게 피고 있고, 이거는 카멜리온 본부채도 잘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내 스타일. 여기 청아지손이도 여기 하나 놓고 저 뒤에 두개 놓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백리향이 이렇게 활짝 피었죠. 벌들이 막 엄청나게 옵니다. 우리 집에 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벌들이. 블루베리 나무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금랑아가 이렇게 세상에나 세상에나.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예쁘죠? 이야, 이거 작년에 심었는데 이래요. 이것도 구독자님 댁에서 이렇게 새나물을 주셨어요. 이세 개를 새나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예쁘게 피네요. 제가 액비를 하잖아요. 액비를. 저만의 비법, 액비를 하잖아요. 액비를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데 인터넷에 저희 제 영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액비 하는 거, 만드는 거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너무 잘 큽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는, 제가 저기 역시나, 이 오래 갑니다. 꽃이. 만병초가. 오래 이렇게 갑니다. 구박을 했더니 꽃이 이렇게 오래 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이 꽃이 이제 다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연산홍이 우리 저게 목단이 이제 활짝 다 피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너무 향기도 좋고 벌들이 많이 와요. 벌들이 엄청 많이 와요.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향기 좋아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죠? 여러분, 반디지치 보세요. 반디지치 꽃 오래 갑니다. 정말로 예뻐요. 향기도 좋고, 향기도 굉장히 좋고, 얘는 자연, 완전 토종꽃입니다. 토종꽃. 예뻐요. 앵초, 토종앵초. 여기 보세요. 완전히 활짝 배였죠? 목단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하얀색, 내가 좋아하는 하얀색. 내가 좋아하는 하얀색 목단.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아이고야, 이 꽃이 지면 어떡해요. 이보세요. 열심히, 열심히 일합니다. 지금, 벌이. 열심히 일합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정말 예쁘죠? 아이고, 이거는 이제 지고. 그동안에 며칠 안 담은 사이에 이 아이 지고, 여기도 이렇게 예뻐요. 이 안에 주문이 같은 거 보세요. 예쁘죠? 내가 목다 너무 예뻐라 합니다. 우리 집에 새로 핀 꽃이 있습니다. 계속 꽃은 새로 핍니다. 새 꽃이 피어줍니다. 계속. 너무 예뻐요. 목탄. 동백은
동백은 아직 이렇게 아직 이렇게 피고 있고. 야, 연산홍 보세요. 연산홍이 완전 막 얼마나 예쁜지. 예쁘죠? 우리 집 연산홍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불도화가 이렇게 창 이제 이게 담놈으로 피었습니다. 담놈으로 이게 우리 집 이게 우리 집 요 길인데 요 담놈으로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 너무 예쁘게 아유 이 담놈 이렇게 가득 피었습니다. 이제 오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우리 집에 구경 오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 오고 막 그럽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거기가 이게 이제 이렇게 파랗게 되면서 이제 하얗게 되더라고요. 이 파란색도 굉장히 예쁘죠. 야 자연색. 야 예쁘라. 굉장히 예쁘죠. 이것도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가지를 쳐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조팝나무 꽃입니다. 이렇게 만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피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눈이 이렇게 하얗게 쌓이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제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피면은 눈송이 같이 이쁜지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하하 이렇게 보세요. 바람이 하늘 그리고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너도 부추 좀 보세요. 환상적이죠. 너무너무 이쁘지 않나요? 장관이죠. 이렇게 가성비 좋고 노지되고 정말 이렇게 예쁩니다. 어마하게 예쁩니다. 향기 너무 좋고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목마가렛 보세요. 내가 이걸 외목대로 키우고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웁니다. 색깔로 정말 예쁘죠. 이거는 이렇게 분경 만드는 거 돌단풍이랑 부추손이랑 가운데 제가 돌멩이 넣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 여기도 이것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앵초들 이거 3단 앵초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제가 그때 겨울에 이거 1월 달에 데리고 와서 합식했잖아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이거는 20년 된 백화등은 이제 꽃을 피우려고 이 꽃봉오리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색상이 연한 분홍색이면서 달콤한 향이 나거든요. 꽃이 좀 작고 굉장히 이 아이가 예뻐요.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한 번도 분갈이 안 하고 20년 동안 여기서 이대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분갈이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잘 크는데 분갈이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여기다가 거름을 많이 줍니다. 저는 마늘 액비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금 상도 오아리가 지금 제가 분갈이를 못 해줘갖고 여기 놔놨다만 여기 이렇게 감았어요. 벌써 이렇게 감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 스스로 감아 있습니다. 지금 부추손에 이렇게 감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감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분갈이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이러고 있고 나무 밑에 이렇게 얹어놨더니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아이고 여러분 여기도 쏟았어요. 여기 쏟아져서 제가 쏟은 게 아니고 저 비 많이 올 때 여기 땅이 물러지면서 쏟아졌어요. 이렇게 쏟았습니다. 무늬 병꽃풀입니다. 향기 좋고 꽃도 예쁘고 이렇게 야 예쁘죠. 이 또 카네이션 과입니다. 이제 우리 뜰은 여기 이렇게 가득 꽃이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또 끊임없이 예쁜 꽃을 이제 또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끊임없이 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장미조합은 이렇게 이제 지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이고 이것도 한 두 분 더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담아서 여기 보세요. 윤팜나물은 아직도 꽃을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향기 좋아요. 정말 향기 끝내줍니다. 여러분 새우나니 저렇게 활짝 피었어요. 활짝 피었습니다. 아, 여기 어활이는 꽃을 피려고 꽃대를 이렇게 이제 붕실하게 내고 있고요.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꽃을 피려고 하고 있고. 제가 이 아이는 너무너무 예뻐합니다. 풍노초만큼이나 예뻐합니다. 이게 또 하얀 풍노초 꽃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흡사합니다. 하얀 풍노초랑. 이게 용담인데, 이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생명토에다가 이렇게 이제 깨진 화분에다가 이렇게 깨진 항아리를 이렇게 해서 깨서 항아리를 깨서 생명토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예뻐요. 하얀 풍노초랑 똑같습니다. 꽃이 정말 예뻐요. 향기도 좋고. 이거 여기다가 내가 키운 지가 지금 4년째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거 보세요. 장미 앵초. 여러분, 너무나 예쁘죠? 여기 보세요. 이거는 사계 하늘바람 꽃인데, 이거는 연하바이 소리 꽃대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아네모네가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꽃대 올라오길래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꽃대를 잘라줬습니다. 그랬더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우리 앵초들. 이거는 여기 보세요. 분노초. 이제는 여기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잘 있고. 여기 보세요. 소사나무도 이렇게 이제 완전히 잎이 다 났습니다. 이건 이제 노란 마가렛 이렇게 예쁘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초연초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오래 피우고 있습니다. 계속 꽃을 피웁니다. 예. 여기 장구채도 계속 꽃을 피우고 있고. 예. 이거 보세요. 설란인데 이렇게 예뻐요. 향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향기에 푹 빠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산석에다 심었는데 이렇게 예쁩니다. 여기는 보세요. 비단 향무 꽃인데 향기도 좋고 꽃도 오래가고 꽃이 거의 뭐한 겨울에만 안 피고 다 핀다 봐야 돼요. 이렇게 예쁘고 여기 이거는 가고수 앵초인데 지금도 꽃대를 이렇게 또 올리고 있어요. 이보세요.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가고수 앵초. 이거 보세요, 여러분. 대문자초 보세요, 대문자초. 대문자초가, 여러분, 대문자초 내가 이것도 매력에 빠졌습니다. 꽃을 오랫동안 피우고, 여기 아직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대문자초. 너무나 진짜 이 아이가 예쁜 짓을 합니다. 무늬 꽃다지는 이제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청아지 손이. 야, 내 청아지 손이. 내 청아지 손이 보세요. 야, 내 청아지 손이가 이렇게. 여기. 아이고, 예뻐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목단. 이거는 겹인데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이것도. 예뻐라. 여러분, 너무나 예쁘죠? 이거는, 향기부추. 이거도 여기다가 이제 하산석에 심었잖아요. 설란. 이제 꽃이 이렇게 피고, 두 송이 피었고, 이러고 있습니다. 향기 너무 좋아요.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 보세요. 여기 인제서 이렇게 꽃들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시카 앵초고요. 제시카 앵초. 너무 예뻐요, 이것도.
이제 빈 칸은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래서 자연 노지에서 이대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송엽국. 이제 지금 이게 해가 져서 이제 해가 이제 중간에 있을 때는 굉장히 꽃을 예쁘게 피우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노지가 다 되어서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거는 도끼와 드래곤은 꽃이 다 졌는데 다시 꽃을 피워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란 보세요, 자란. 자란. 엄청나게 피우고 있습니다. 자라니. 이렇게. 자란 엄청나게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라일락 보세요, 라일락. 이제 이렇게 만발했습니다. 이것도 좀 있으면 지겠지.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 뜰 안에 있는 참 여러 가지 야생화 꽃을 피우고 있는 이것들을 저 담아 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